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은 죽은 자와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살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가? 욕심 여전히 있지요. 은밀한 죄 여전히 남아 있지요.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여전히 있지요. 거짓말 여전히 거짓말 있지요. 염려 근심 두려움 여전히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실제로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바로 이것이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때. 아, 여러분의 마음에 아, 찔림이 오시는 분, 잠자는 자여, 아우 내게 네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 구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나는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않는데 내게 네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은밀한 가운데 내가 지었던 부끄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은 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리기도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적어도 죽은 자는 아니에요. 축하를 드려요. 죽은 자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예 찔림도 없으니까 잠자는 자구나. 내가 죽은 건 아니구나. 잠자는 자는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말씀 같고 내게 책망을 주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는 죽은 건 아니라 말입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나 아우 내가 말씀에 찔림이 오는 거 보니까 죽은 자는 아니네라고 그냥 좋아서 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곤혹스러운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수도 없이 그동안에 했단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구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 잠든 자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답답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자인 것을 깨달았다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든 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왜 어려운가 환경 때문에 어려운가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면 절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내가 빛이라고 믿어야 비로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뭐 겉으로 말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서로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거나 어느 모임에 갈때자 이제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에서 어? 여러분 아 빛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빛 같아요? 빛은 거녕 어둠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실 거예요. 내가 빛은 무슨 빛이야. 내속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면 기절 초풍할 걸. 내가 지난 주간에 은밀하게 내가 살았던 일은 정말 정말 사람들이 알까 봐 부끄러워. 나는 빛과 소금 절대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의 종이지. 나는 아직도 더러운 놈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분, 나 자신이 빛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오히려 죄의 종이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절대로 빛의 자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이 들면 죄가 다가오면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겨요 더 이상 그곳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옷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다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왜 잠든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안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건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곧 예수 믿는 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삶하고 안 맞으니까.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나는 빛이 아닌데 예수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생각이 교회 다닌다는 생각이지. 아직도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맨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달 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도 이해가 안되고 내게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걸 몰랐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생각만 하고 예수 믿고 살았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정말 바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바로 믿는 건가 14절 말씀해 보면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비추세요.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 말과 생각 뭐 행동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죄가 나를 절대 지배에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사람들 사람들도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죄못 지어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죄 짓고 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생각,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돈 주고 죄 지으라고 해도 죄안 지어요. 요셉이 그렇게 주인집 여자가 유혹을 해도 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아, 도무지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다할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뭐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으라 사랑하고 살으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만나서 한 10억씩 달라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교회에 또한 10억을 좀 헌금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저피에 도망다니실 거예요. 그죠? 어, 유목사 좋다는 것도 다 옛날 이야기고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네, 목사님 전화 그럼 없다 그래라 그러고 복도에서 저 만나도 딴 길로 돌아가고 왜그 10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 그시0억이 무슨 어린애 이름입니까? 그러나 1 0을 어떻게 어, 마련해요? 그러니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을 드리고, 그리고 10억만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면, 안 하면 강도죠. 안 하면 강도. 제가 100억 드리고 난 다음에, 10억만 교회 헌금하시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10억을 헌금하는 게 어려운 거, 쉬운 거 아니래니까,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래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걸어가라, 사랑하라 하셨다면 우리 본성과는 전혀 안 맞는 일이고 우리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이니까 그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신 걸 진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될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사는 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인데 뭐 당연하지요. 오히려 죄지으라 그러면 못 해요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는다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내가 분명히 믿는 자인데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나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으면 그러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대는데, 뭘할수 있다 없다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될까 봐 겁나지요? 네. 모든 유익한 거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런 일은 이건 너무 광신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나라 족속에게 전해진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유대 땅에 살면 그러면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종교적인 지위로나 늘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있고 그러려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제 역사는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유대 나라에 그냥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더라고 말. 거기 살면 대접받지요, 존경받지요. 거기 사면 권력을 누리고 살지요. 그래도 그거 배설물처럼 버리게 진짜를 알았으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뭔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세간살이 다 팔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 그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본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존경받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왜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무슨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무소유로 살아라. 어? 금욕하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 영화 다 버리라. 헛된 거다. 허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내 발목 잡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뿐이지 모든 게다 허사다, 다 허상이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죽이라. 그래서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도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버리려 그래도 못 버리지는 거죠. 여러분 잠든 자와 깨어난 자의 차이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한 차이예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옛날 세상만 바라고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빚제자녀로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이 뜨이면 빛의 자녀로 살아지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지는 거죠. 믿음이 바뀌는 게 기적인데 이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믿고 감사할 문제예요. 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된 거예요, 빛이. 이건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감사하는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에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되셨나요? 이건 믿고 감사할 문제지 노력할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어진 이야기,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바로 살아보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그래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여러분 노력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말씀을 정말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성질 내 혈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미 못 박힌 걸뭘또 박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하며니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라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에요. 역시 믿고 감사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라고 했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애써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춤출 일이죠. 내가 어떻게 잠든 자에서 깨어 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비채 자녀처럼 살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된다는.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야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 주님이세요. 내 삶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빚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역 중요하지요. 주님을 위한 사역.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대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나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 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잠자는 자일어난 앉고. 예수님 아직도 분명히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